네, 경기도 용인시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학생 정원의 30%를 지역 인재로 뽑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학생 수 부족으로 지난 3월 문을 닫은 용인특례시 남곡초등학교 남곡분교.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등 황량해졌지만 곧 생기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입니다. 용인시가 해당 부지에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개교 목표는 2026년 3월 모두 455억 원을 투입합니다. 학생 정원은 380여 명으로 용인시는 이중 30%를 지역 인재로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. 국가 경쟁력을 반도체 경쟁력을 끌고 나갈 그런 중심 도시가 되었고요. 현장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좀 저희가 양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. 용인시는 지역 인재 선발로 향후 조성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더욱 안정적인 인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지역 인재가 마이스터고 졸업 후 바로 지역 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해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. 이를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 때부터 지역 인재 선발 협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. 용인 관내 아이들 30%를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되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.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지정 대상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.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.